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입니다. 오늘은 날이 다행히 안 춥네요. 저 지금 공방 다녀왔어요. 화분 찾아왔답니다. 이번에는 화분 제대로 나왔어요. 100%면 95, 90%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살짝 이런 아이고, 이런데 살짝 씩 금이 간 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굽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금이 간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육이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장토를 발랐을 때, 바르고 이약을 바른 과정에서 이게 화장토가 올라와요. 이게 초벌 화장토를 발라서 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았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잘 나왔어요. 조금 이거 가마에서 소송이 됐을 과정에서 이 화분이 조금씩 축소가 된대요. 흙에서 이제 수분이 빠지고 하다 보면. 근데 화장토 색이 보라색인데 이약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이게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되게 실제로 보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제 눈에는 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게 한 50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얼추 세보니까. 얼핏.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 올렸던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색이, 저는 이제 화장토를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근데 제대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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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요. 제 눈에는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콩분보다는 조금 크고 중분 정도 된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번에 자연스러우면서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화장토 과정에서 제가 흙하고 화장토하고 이하고 이세 가지가 또 맞물려서 굽는 과정에서 색이 또 변하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색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색이. 근데 이렇게 나오고, 이거 파낸 거, 이거 이쑤시개로 다 파낸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렇게. 너무, 이번에 너무 대성공인데, 대성공이에요,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다 지금 영상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이거 파낸 거, 이런 거, 과정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콩분. 콩분이 저는 좀 이번에 크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크게 만든 것도 다 작네요, 이렇게. 이것도 콩분. 이렇게 모양을 잡지 않고, 어떤 모양을 내지 않고. 근데 화장토하고 유약 과정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번 게. 이렇게. 이것도 영상에 올렸던 거고, 이거 전반적으로 다 영상에 이런 것들 영상에 올린 거거든요. 보세요. 자주색이 됐어요. 보라색으로 제가 화장토를 보라색으로 바탕을 한 거거든요. 바탕에다 보라색 바탕에다가 이거 초벌 화장토. 이 초벌 화장토 색이 흰색이에요. 근데 꽃을 흰색으로 일부러 표현을 해봤더니 이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이 앞전에 소송에서는 이약이 틀려요. 앞전 소송하고 이번 거하고 이약 자체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잘 나와갖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조그만 콩분도 제가 만드는 과정은 이거는 보여드리진 않고 콩분 만들었다고 영상에 올리긴 했을 거예요. 이렇게 꽈배기로 해서 이렇게 목도리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다 세워보진 않았어요. 세워보진 않았는데 색이 너무 틀리게 나오니까 또 희한해요. 지금 제가 이거는 아마도 제 색이 세 가지 색을 섞은 거, 검정하고 청록색하고 색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와갖고 이번에 이렇게 다 이쑤시개로 꽃을 파낸 것들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고 국화 국화꽃 이거는 영상에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화장토가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는 지금 날아간 상태예요. 흑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유약을 바르니까 흑색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실제로 보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색이 됐어요. 이게. 근데 여기가 조금 여기가 이게 차라리 없고 이런 색이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이것까지도 제가 흠을 잡으면 안될것 같고. 근데 일단 너무너무 정말 대성공으로 이걸 보고 제가 어저께 사진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제가 원하는 색 바탕이 아니어서 조금 약간 실망을 했었어요. 이거 장미 제가 이제 파내는 거 요지로 이쑤시개로 파내는 거 영상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실제로 보면은 괜찮고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살 되게 많이 축소가 되니까 조금 작다 싶긴 한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영상에 올리진 않은 것 같고, 않았던 것 같고, 이렇게 장미를 일부러 하나만 딸랑 붙이고, 이 띠를 해준 거예요. 까베기로 해서. 근데 얘도 조금 크고, 수반형으로 3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다육이는 뿌리가 좀 약한 애들, 작은 애들, 이런 거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색도 사실은 이게 이 색이 분홍색 비슷하게 약간 흐리게 했는데 처리한 건데 자주색이 됐어요. 그 나름대로 또 멋이 나요. 아, 이거 진짜. 아, 지금 제가 소송한 게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다는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화장토하고 유약하고 가마 온도하고 이세 가지가 이렇게 이런 색을 낸대요. 근데 너무 다 괜찮게 제 마음에 들게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 이번에 제가 유튜브 한지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어떤 성과나 뭐 어떤 뭐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참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영상을 올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동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몇 가지씩, 이번에는 비슷하게 몇 가지씩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다 영상에 올라가는 그런. 근데 되게 많이 작아지네요, 진짜. 축소가. 화분이. 이렇게.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오늘은 자랑들 좀 하고 또 제가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을 또 위해서 이렇게 또 이벤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쑤시개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붓으로 꽃을 표현했더니 이것도 자연스럽고 괜찮네요. 이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더니 이것도 괜찮고 너무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쁘게 나름대로 색깔이 볼 때는 까맣다 조금 약간 어둡게 나온다 싶은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다육이를 안 치면은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서 이번에 거 이제 앞에 12월 달에 또 소송 들어갈게 한 30개 정도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게 화분들 흙이 얼 수가 있대요. 그래서 12월 달 마지막으로 굽고 그거는 이제 제가 쓰고 이제 이벤트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싶은데 이렇게 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이거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색도 그렇고.
이렇게 다시 하려면 또 어떻게 과정이 이것도 이제 색 무슨 색 무슨 색 썼다 하는 것들도 좀 메모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공방에서 이거 팔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앞에 이웃님들께서 제 화분 나오는 거 구워서 나오는 거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공방까지는 아니어도 화분 장사를 해도 될것 같고 이렇게 예쁘게 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색이 너무 잘 나왔어요. 색이 예쁘게. 예, 이렇게 오늘 화분 감에서 진짜 따끈따끈한 거예요. 지금 막 가져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응원의 댓글 보내주시는 여러 이웃님들, 선배님들, 구스님들 다 이렇게 저에게 응원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또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보려고 진짜 길 쓰고 5개월 동안 화분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육이 이름도 잘 모르고 다육이 뭐 습성이나 그런 것들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되지만 이름을 머릿속에 다 외우는 게 저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화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육이까지 컨트롤하기가 사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육이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예쁘게 아가 다육이지만 열심히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여러 이웃님들 늘 감사드리면서 진짜 저는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이제 오후입니다. 따뜻한 오후 되시고 즐거운 오후 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